중국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시중은행들이 낮추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주택대출 이율과 첫납입금 비율이 낮아질 것입니다. 또한 보증대출 지원 기한이 연장되고 저소득층 주택 건설과 도시 외곽 지역 개조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중국 경제 회복세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져 있어서 정책적 지원책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은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으로 유지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여 중국 시장에 투자 가능한 유형을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에 의해 강등되면서 아시아 주요국 증시와 통화가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니케이 225 평균 주가는 1.21% 내려가고 코스피는 0.60% 하락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대만, 호주 주요 지수들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며 아시아 주요국 통화들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이유로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 대무 부담 증가, 거버넌스 악화를 언급하였습니다. 시장은 불안하고 위험 회피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으며 안전자산 매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현지 시간 1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플러스 사인으로 강등하자 미국 정부가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제빈 옐런 미 재무장관을 비롯해 백악관 등은 피치의 결정을 동의하지 않으며 미국 경제의 안정성과 강력한 회복력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도 예상치 못한 강등 결정에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이로 인해 금융시장에도 충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된 사례이며 시장에 대한 영향은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경제 회복의 더딘 속도에도 불구하고 부양책이 효과를 보이지 않아 침체되고 있습니다. 7월에는 중국 100대 도시의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 모두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신규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01% 하락하고 기존 주택 가격은 0.39% 하락하여 작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매물이 많은 가운데 거래가 둔해지면서 기존 주택 가격 하락폭이 크게 늘어났으며 주택 소유자들의 추가 하락 우려로 인해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주요 도시들 중에서도 베이징, 상하이 등 4 대일선 도시의 기존 주택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정책을 조정하고 최적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 3대 신용평가사 피치가 12년 만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으나 경고도 있습니다. 강등 발표 직후 미국 달러는 주요 외화들에 대해 약세를 보였고 S&P 500 선물도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황은 2011년과는 다르며 더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등은 정부 부채와 관련해 계속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경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이번 충격을 잘 흡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명성에 약간의 흠집이 날 수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일본 상장사의 평균 연봉이 2022년 결산기에 638만 엔, 약 5,755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업정보 제공업체인 제국 데이터뱅크의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급여액은 전년 대비 2.2% 상승한 수치입니다. 평균 급여액이 증가한 업체는 전체의 68.9%로 그 중 한 곳은 30만 엔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연봉이 1천만 엔 이상인 기업은 134곳으로 나타났으며 상장사의 평균 급여가 물가 상승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출처 산케이신문 다. 중국의 10개 성시 자치구의 2분기 GDP 성장률이 1분기보다 하락한 상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 부진, 부동산 투자 감소가 이들 지역의 경제 성장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체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은 1분기보다 높았지만 이들 10개 지역의 상황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석탄 채굴량의 급증과 부동산 투자의 감소도 GDP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면서 석탄 채굴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가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과 피치의 경고로 인해 미국 증시 선물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고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등의 기업 주가도 하락하거나 시간 외 거래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좋은 반도체 제조업체 AMD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 심리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대 국제 신용평가사 가운데 한 곳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며 피치는 앞으로 3년 동안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 대모, 부담 증가, 거버넌스 악화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